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SK 바이오팜 로또 맞고 지금 도망가는 우리 직원들 과연 회사에서 안 잡고 내비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로또는 로또인데 정말 진짜 로또를 맞고서 모든 걸다 포기하고 간다면 그럼 일은 누가 해요? 안 그래도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별로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로또라는 금액만큼이나 저렇게 이제 도락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이익을 보게 된 건데, 그럼 우리는 SK 바이오팜은 미래 가치를 통해서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공모가 대비해서 엄청난 시세를 지금 얻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 파이프라인에 대한 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죠? 만약 연구원들이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미래 가치를 보고 했는데 그 미래 가치를 책임질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퇴사를 했다면. 이 종목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문득. 이제 우리가 SK 바이오팜이 상장될 때 공모 청약 당시에 이 공모가를 확정 지을 때 EV 파이프라인이라는 걸로 기준 잡아서 공모가를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 EV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요, 이 기업에서 취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이 기업의 어떤 뭐 규모라든지, 그다음 공모가, 요런 걸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아니, 그러면 미래 가치를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크게 큰 금액을 이렇게 청약을 받게 된 건데, 우리 사주로, 그쵸? 우리 사주는 총 발행해서 이제 20%를 우리 사주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코스피 시장에서, 그럼 우리 사주로 20%를 배정을 받았는데 인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총20% 금액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수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좀 n분의 1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갖게 된 거고, 그러다가 또 SK 바이오팜 열풍이 불면서 상장되자마자 이제 뭐 상한가도 몇번 가고 또뭐 이런 차익 시세를 또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우리는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배팅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건데, 그리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된 건데, 자기들 돈 벌었다고 저렇게 다 퇴사를 한다? 그러면 이 기업을, 물론 누가 퇴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누가 퇴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말 로또 맞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만 줄줄이 퇴사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기업을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또한 회사에서도 알고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회사 사람들도 이 기업의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버블이 끼었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뜻이고, 첫 번째로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랄까요, 이그 직원들을 정말 좀 이렇게 회사에 좀 영향이 큰 직원들이라면 퇴사 처리를 과연 진짜로 할까요? 혹은 재입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시를 띄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알 거예요? 내부적인 사람들밖에 모르는데. 그럼 서류상 퇴사 처리를 하고, 그렇죠? 뭐 퇴직금 있으면 퇴직금 정산까지 하고, 할거다 하고 다시 재입사를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전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번쩍.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분석할 때나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할때 항상 부정적인 거 위주로 먼저 평가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차피 주가는 상방 아니면 하방인 거고 항상 리스크를 먼저 계산해요. 차트 분석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내부적인 것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분석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리스크적인 부분을 계산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로 우리가 업사이드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통계가 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하방으로 이 리스크를 줄여놨을 때 나머지 폭이 상방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방폭을 먼저 계산하지 말고 하방을 먼저 계산하면은 반대가 이제 어차피 다 수익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모멘텀적인 부분 혹은 뭐 업사이드 부분, 그런 게 계산이 되니까 오히려 초점을 저는 하방에다 두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기사가 나오고 이슈가 나오면, 아니 왜? 왜? 이게 왜? 그럼 이건 또 왜? 혼자 저는 스스로 그렇게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계속 물음표를 갖다 붙입니다. 그랬을 때 꼬리가 꼬리를 물어서 어떤 좀 알고 싶은 그런 시원한 대답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바이오펌도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직원들 로또 어쩌고 이러면은 그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그냥 부러워만 하시죠. 와, 진짜 대박이다. 뭐 내가 진짜 공부 좀 해가지고 저런데 연구원으로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별의별 생각 다 하실 겁니다. 로또라고 하는데 나는 가가지고 1000원짜리 로또나 사서 대박이나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16억 원이라는 금액이 뭐 적은 금액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은 금액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좀 부러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수익으로 놓쳐버린 거다라고 하면 너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뭐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여기 기사 보시는 거와 같이 상장 뒤에 대박을 친 SK 바이오팜 직원들은 자사주를 처분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줄사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죠? 이 보호해수 물량 때문에 퇴사 처리를 해야지 우리 사주를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어차피 20% 정도 되는 물량이고 20%라는 거는 전 직원이 다 갖다 팔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뭐 굳이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유통 물량 수 대비해서 그 직원들이 몇 명이나 때려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량들이 매도가 나온다고 해도 이 종목에 그렇게 크게 어떤 영향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우리 수급.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릴 때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고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급에서, 기관 쪽이 계속해서 매집을 좀 했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집을 계속 해오고, 연기금 금투도 같이 좀 잡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이틀 동안 조금 매도를 해요. 그러면 고작 이만큼을 다 사들여 놓고서 여기 이틀 동안 팔아버린다? 이건 좀 무슨 의미일지는 저도 솔직하게 분석하기 힘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뭔가 한 방의 시세를 자꾸 노리려는 듯한 모습은 보여져요. 이거를 뭐랄까요?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적인 거 있죠. 본능적으로 뭔가 느끼는 거. 약간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퇴사 관련된 것들은 제가 좀 그런 의문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단 제가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날 있잖아요. 이날. 이날하고 이날.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 11일 날,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던 날, 전날인데, 이날 제가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요날입니다, 여러분들. 6월 11일 날. 6월 11일이죠. 자, 코스닥 최근 일봉 차트 흐름입니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브리핑을 좀 드렸고, 여기 보시면, 물론 마감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자, 오늘처럼 현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실제로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매도 사인을 많이 드렸어요, 종목들을. 여러분들 그냥 현금화하세요, 현금화하세요 하면은, 매도를 안 해요. 뭘 팔아야 될지도 몰라요. 다 뭔가 올라갈 것 같고 지금 팔기엔 아까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추천 나갔던 종목들을 매도 사인을 지금 직접적으로 드렸던 날입니다. 근데 저때 당시에는 이게 시장이 제가 체감상 불안했던 시장인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뭐다 필요 없어요. 큰 이슈 같은 것도 없었고 지금 뭔가 막 시장이 빠질 것 같아 빠질 것 같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야. 예를 들어 뭐 증권 방송 같은 데서 보시면 야 이거 뭐 5일선을 이탈했으니까 앞으로 뭐 시세가 어떻게 될 거고 뭐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설명은 누가 못해요. 저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설명 말고. 근데 실제로 제가 그래도 그런 걸 기준 잡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선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맞춰드리잖아요. 뭐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거 오늘 지금 시장이 힘 자체가 이상하다. 여러분들 차트는 속일 수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 차트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저는 그냥 저때 당시 느낌이 이거 진짜 이상하다.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이상하다. 오늘 지금 현재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이 그림만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들이 그렇게 세지를 못했어요. 체감 지수는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시장들은 반드시 좀 주의를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도를 다 했던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왔어요. 회원님들 난리 났었어요. 뭐 때문에 저렇게 된 거냐? 와, 이걸 어떻게 맞췄냐? 뭐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드냐? 막 물어보세요. 글쎄요. 제가 하루 종일 그냥 장을 경험하니까, 그날의 시장의 힘이 이상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근거도 정확하게 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가, 그냥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급락을 보인 뒤에 자리를 바로 잡아주길래, 이때도 당시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를 들어가면서, 이제 뭐 이때 당시에 또막 상한가도 많이 먹고 막 그랬어요. 하루에 막세 종목 다섯 종목씩 편입을 했어요. 왜?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우리는 현금화 해놨으니까 다시 이제 반등을 줄 때는 시장이 반등하는 힘에 따라서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날 대원제약 상한가도 먹었던 날이었고 언제죠? 17일인가?
전하 같은 경우에 세 종목을 편입을 했어요. 동국제강, 진양제약, 대원제약. 그쵸? 30%대, 6%, 7%대, 10%, 8%대. 이게 하루 수익률이에요. 전날 16일날 사서 17일날 팔았던 거. 그게 이날 그렇게 수익을 봤었어요. 이거 보세요. 좀 빨리 파셨네. 자, 16일날 매수, 16일 매수, 16일 매수, 17일 매도, 17일 매도, 17일 매도. 그죠? 이렇게 급락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또 돈을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 확보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을 찾아서 추천을 드렸더니 이렇게 기회가 됐어요. 저 당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한 번은 흔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흔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거를 지금 뭔가 어떤 근거로 대기 굉장히 좀 난감하네요. 정말 좀 저도 좀 실력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근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느낌적인 느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느낌이 확 오지? 이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솔로지만.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뭐 스토키스틱이 뭐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 끼워 맞추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또 규모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변수는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뭔가 이 느낌적인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런 거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일선 매매를 하더라도 뭐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또 아니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 일단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일목 30분 봉상의 일목 기준선 26일로 설정을 해두시고 이 선을 올라올 때만 집중을 좀 해봅시다.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선 위로 올라올 때 집중을 좀 해봅시다. 그것만 좀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그림으로 가는 게 가장 좋냐? 이런 그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거래가 실리고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아주는 거. 요게 가장 베스트 그림이에요. 요길 일단 제외하고 예시만 요만큼 들어드리는 거니까 딱 요런 그림이 나올 때 한번 집중을 좀 해보자. 요렇게 요만큼만. 그쵸? 요런 그림만 한번 좀 기다려보시면 그때 당시에 제가 또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그림 나왔죠? 여기서부터 우리 어떻게 해봅시다.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0분 봉상에서 이 그림만 찾으세요. 이 그림이 뜰 때까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사실 익절한 종목도 있고 신규 편입한 종목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고 야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굉장히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시가 밑에서 좀 잡는 전략으로 접근을 했다가 지금 다 수익권에 접어들어 있고요.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5,100원 밑에서 잡자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께도 제가 아까 추천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5,100원 밑에서 잡는 전략으로 가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5,100원의 지지가 너무 강했고 지금 스토캐스틱이 바닥을 좀 돌려주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기준봉이 터지고 나서부터 어떤 적정 단가를 좀 지켜주려고 하고 있고 분봉도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분봉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게 우리가 세부적인 세밀한 타점을 잡는 데 분명히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 있고요.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굉장히 큰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시총이 지금 1조가 넘어가는 큰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는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3분봉 차트 이제 오늘 것만 열어놓을게요. 자, 오늘 것만이에요. 자, 시가 밑에 급락 나오다가 바로 튀어주죠. 여러분들 차트 넓게 보면 한번 흔들었구나 그냥 이러고 마시죠.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잡으시면 다 돈이 되는데 그냥 지나치실 거예요. 여기서 이런 라인에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8%대인데 절반만 먹어도 4%인데 하루에 이거 10분도 안 돼서 4% 먹고서 여러분들 일 보시면 여러분들 하루 직장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인 직장인이라 놓고 봤을 때 직장인 하루 일당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쵸? 그래서 보시면 인프라 코어, 자, 7640원 매수해서 7850원 매도해서 이렇게 수익을 좀 분할로써 또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 어버브 반도체도 우리가 스윙으로 갖고 오다가 오늘 절반 정도 매도해서 9.7%대 매도하시고, 두산 인프라 코어, 그쵸? 187,000원.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 기준이다. 사회초년생이 최저시급 기준으로 해서 일당이 측정된다라면 아마 10만원도 안 되실 텐데, 그거에 한 따블은 버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루에 좀만 시간 투자를 해도 초단타 같은 거 여러분들이 기법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분명히 또 이렇게 또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매력 있는 매매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거 제가 언급을 좀 한번 드려봅니다. 자, 어버브, 한국주철관, 어버브 이렇게 좀 매도를 좀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내일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좀 살짝 아쉽기는 한데, 원래 상한가를 간 종목이 오히려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상한가를 간 종목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종목, 이제 에코프로, 그다음에 오상자이엘, 일신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 자, 에코프로, 오상, 일신. 요세 종목만 여러분들 지금 바로 관종에 넣어두세요. 지금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관심 종목에다가 에코프로, 오상자, 일신 세 종목 넣어두세요. 자, 넣고 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일 아침에 이제 전 이거는 이제 선행 마감했습니다. 마감했답니다. 자, 선행 거래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지금 상황에서 이거 내일 무조건 가요라고 말씀 못 드려요. 지금 내일 무조건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가 찍힌 이 지표는 후행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에 넣어둬야 될 조건은 갖추고 있는 종목인 겁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셋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 아침에 시가 밑에서 잡아서 짧게 2% 3%만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거의 승률 90% 이상은 된다라고 봐요. 자, 첫 번째 조건 뭐냐? 오늘 종가보다 위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일 예상 시가가 이거 글로 적어 드릴까요?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빠르게 좀 해볼게요.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영상을 정지하고 적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상 시가. 내일 아침에 이제 8시 한 55분부터 8시 한 55분부터 모니터를 해보시면 예상 시가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오늘 갈 놈일까, 오늘 안갈 놈일까를 구분하는 게 호가창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상 시가가 오늘 지금 현재 22일이잖아요. 제가 지금 브리핑 드리고 있는 시간이 22일이죠. 여기 22일 종가보다 위에서 시작하냐. 그리고 예상 체결량이 10만 주 이상이면 좋아요. 10만 주 이상. 근데 뭐 무조건 10만 주라고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종목마다 지금 규모가 다 달라서 제가 뭐 무조건 10만 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보통 한 10만 주 정도면 그래도 조금 관심이 많은 종목일 수가 있습니다. 10만 주 정도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좀 크기 때문에 더 많을수록 좋고, 어쨌든 좀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세개다 10만 주 이하다 이러면은 사실 뭐 내일 다못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가 밑에가 포인트라고 했어요. 시가 딱 찍을 때 시가 밑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내일 만약에 시장이 좀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좀 거기에 맞게 또좀 여유롭게 좀더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시가 밑에가 포인트다. 아시겠죠? 시가 밑에가 포인트면서 전일 종가 요 사이에 시가 아래 전일 종가 여기서 매수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전일 종가를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좀 힘을 탄력을 좀 느껴보시고, 이거 무너질 것 같아 하시면 절반이라도 터시든지 아니면 올매도를 하시든지 이렇게 짧게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목표도 짧지만 손절도 짧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1번, 2번. 그리고 확인됐으면 이제 3번, 4번 대응. 아시겠죠? 끝입니다. 요거를 제가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교육을 한번 해드릴 건데, 요즘 세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초단타 제가 요즘에 지금 백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요세 종목 가지고 한번 미리 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 내일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다 같이 또 검토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상한가 간 종목이라든지 급등을 보인 종목이 먹거리가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많고요. 실제로 저는 지금 그렇게 해왔고요. 캠트로스도 먹고, 캠트로스도 수익 내고 나왔죠. 그다음 미코 수익 내고 나왔죠. 어제 광동제약 수익 내고 나왔죠. 자, 배현님도 광동 아침에 단타 치신 거, 광동 7%까지 수익 내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30만 원대 수익 보신 거, 그렇죠? 광동제약, 뭐 레고캠바이오, 그다음 광동제약 73만 원 수익 보신 분,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 실제로 다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그 전날도 마찬가지예요. 전날에도 또뭐 있었습니까? 그냥 전날, 캠트로스가 안 보이네요. 캠트로스는 7월 17일 여기 있네요. 자, 캠트로스도 단타로, 그렇죠? 98만 원, 뭐2% 98만 원, 캠트로스 43만 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타로서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이 주큰 틀이에요. 제가 좀 진짜 정말 너무 좀큰 내용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저에겐 또 소중한 인연이라고. 자, 이렇게 좀 실제로 수익을 본 겁니다. 실제로 수익을 본 거니까 전혀 뭐 의심하실 그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미코도 말씀드렸죠. 7월 20날
다 수익 봤죠? 신기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은 실시간 타점도 다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우리 VIP 회원님들의 차이는 실시간으로 가격이나 이런 거에 리딩을 받지 못한다는 차이점이지, 그 외적으로는 정보를 좀 최대한 비슷하게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중에 또 디테일한 교육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VIP 회원님들을 받고 계신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에코프로, 오상자 EL, 그다음 일심바이오 이렇게 세개 한번 내일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요 조건들로 해가지고 단타 한번 좀 해보시죠. 손절은 항상 짧게 또 2% 3%대에서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전혀 뭐 의심할 저기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뭐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방을 운영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시청 잘 해주시면 되고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도 추천주 한 번씩 또 드리고 그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종목 상담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법률상 이제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에서는 회원님들께 종목 상담을 1대1로 해드리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한 번씩 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최근에 이제 VIP 가입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교육도 잘해드려, 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것들도 알려드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씩 또 뭔가 얻으시고 추가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저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요. 단타 소장님이 요거 하라고 해서 요거 해가지고 돈 벌었습니다. 가입비 벌어 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럴 때 되게 또 흐뭇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꼭 무조건 가입해라 이건 아닙니다. 저는 뭐 영업적인 측면보다도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게더 즐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하고 알림 설정만 눌러주셔도 저는 그걸로도 좀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나는 가입을 좀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좀 길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좀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제가 좀 1차적으로 좀 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도 제가 어떤 좀 추가적인 코멘트를 해드리는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